여기 이제 공민왕 사당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고려 백제 신라나 발해는 수당과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제 곧잘 친제 권한을 내세웠고요. 네, 보수로 지정된 일급 수나무입니다. 네, 사당이 지어지면서 함께 심어진 나무로 알려져 있죠. 하여튼 고려는 전기만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황제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원 간섭기부터 4대 종속 관계에 묶이게 되죠. 형식적으로조차 이제 황제 체제를 이제 재현하지는 못하게 된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매년 정규적인 사신행차나 4대 조공 외교가 이제 관행화된 것도 원나라 간섭기 때부터죠. 이어진 조선과 명은 4대 복속의 관계를 당연시 여기게 되죠. 조선에서 이제 격화된 관부의 명칭이나 용어를 부정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셈이 됩니다. 몽골 제국의 고려 지배가 중국과의 역사 관계에서 4대 복속을 벗어나지 못한 계기가 된 셈이죠. 이러한 4대 상황에서 공민왕 시대는 반원 개혁으로 일컬어집니다. 공민왕은 1356년 기황후의 오빠이자 권세가인 기철 일당을 이제 제거를 하죠. 곧바로 이제 원 제국의 연호 사용을 이제 정지를 하고요. 그간의 4대 복속 관계를 이제 재검토를 합니다. 압록강 서쪽을 공격해서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원나라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괴하는 등 원나라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즉 노골적으로 배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한 셈이죠. 현재 지금 사당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례를 지내지 않는 상황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와서 지금 안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취에 서서 내부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공민왕의 개혁은 오래가지부터 합니다. 중국의 반란 세력에 홍관적이 두 차례나 고려에 쳐들어오고요. 이제 김용 등이 이제 그를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왕권이 축소가 되죠. 기황후 측에서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국왕을 세우려는 공작까지 벌여서 반원 정치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공민왕은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서게 되죠. 대신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노비 출신의 승려인 신돈이었어요. 신돈은 이제 경천흥, 최영, 이기수, 양백이 등 무장들과 기존 관리들의 대거 축출을 합니다. 원 간섭기의 이제 국왕 대부분은 관료 집단에 이제 불신하게 되죠. 사당 안에도 이러한 일급수 보호나무가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튼 국왕이 권력의 정점에 서지 못하고 옥상옥으로 원 조정과 황제가 존재하고 있어서 왕권이 이제 불안이었으니 이거는 당연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공민왕은 관료 집단뿐 아니라 자신의 측근들마저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공신들 가운데 줄곧 자리를 지켜온 인물은 많지가 않아요. 즉 발탁과 퇴출을 반복하다가 조정에서 멀어졌고 몇몇은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공민왕은 의심과 시기가 많은 인물이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원 간섭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공민왕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 모습이 그 사진으로 이제 남겨져 있죠.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기존 자신들의 공신들마저 믿지 못하는 공민왕의 의심과 당시의 시대는 그로 하여금 전민변년 도감을 설치하는 등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도래하는 계기가 됩니다. 공민왕은 원 제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자 명과 적극적으로 4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원의 지방 정권처럼 하나의 정치체로 연결되어 이상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은 왕조 교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는 지방 정권이 중앙 정부의 반기를 든 격이 되었는데 이러한 반기에 적극 부응한 것이 이성계 가문이에요. 반원 정치를 계기로 성장한 그가 역성 혁명을 일으키고 조선 왕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원 개혁 정치는 고려 왕조를 재건하려는 개혁적 수성의 과정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고려왕조를 해체시키는 혁명적 창업의 단서가 된 겁니다. 이상 길거리 인문학도였습니다.